조의금 부대 기부, 이거 마리논 그 추락사고 관련 이야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조의금 5천만 원을 해병대에 기부했습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족들이 시민 조의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23일 해병대 1사단에서 합동 연결식이 열렸죠. 그때 일반 시민들도 조문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시민들이 낸 조의금입니다. 아하. 유족 대표는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유족들이 전달한 5천만 원을 사고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 항공대 장병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마리논 추락사고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5천만 원. 유족들이 조의금 전액을 지난달 해병대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의 초석이 되고 진상규명과 그 희생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병 복지에도 쓰이고요. 순직 장병 건양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표지석을 만든다거나 필요한데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쓰이지게 되어 있습니다.